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다시였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모든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13절 첫 시작할 때 하는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였은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셨어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는가? 여기서 그러면 말하고 있는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알아갈 수 있는 지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들은 모두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에 말한 말씀을 또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지혜가 더럽혔기 때문에 아담을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 지혜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어진 자가 된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지혜가 더럽혀져요. 지각이 더럽혀져요. 이 지각이 더럽혀진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영이 눈이 멀어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나름대로 자기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내가 찾아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부르짖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잠잠하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안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인 것. 거기에 뭐가 걸림돌이 되세요? 바로 죄성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 죄가 나 안에 걸림돌이 돼서 그 길을 못 가. 또는 어떤 때는 지혜가 더럽혀져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려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세요?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쩌하다가 이렇게 흑암에 앉았고, 내가 어쩌하다가 이렇게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부르짖는데, 부르짖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주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거스리게 하느냐 하면, 육의 생각이, 육의 마음이, 육의 감정이, 육의 방법이 항상 주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각이 없는 자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이사야서 59장의 1절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화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는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이름을 힘입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도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 육계 가운데 있고 육의 감정에 충실하고 육체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성 가운데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손에 피가 있으면 아무리 주 앞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래서 입의 말을 아주 조심하셔요. 이 말이 상대편에게 상처가 되는지, 살리는 말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그게 왜 그래요? 지각이 없어져서요. 내 생각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의 눈을 떠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영적으로 뭐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내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눈은 떠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영의 눈이 조금이라도 떠져요. 주님이 이 말을 하게 하셔서 내가 한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한 것이냐, 우리는 자세히 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거. 이 말이 다른 사람을 할퀴고, 다른 사람을 삼키고,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말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이와 같은 악독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래야 알아갈 수 없는 아주 죄의 속성을 가진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니까.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살 때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해서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그날 하루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버리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죄를 더 짓는 거거든요. 죄를 더 짓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 막혀버리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뭘 구하는 거야? 성령님 오셔서 내게 오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선을 행하는 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까지인데 행하지 아니하고 의로 행하지 않고 불의로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불의로 행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 이게 다 역사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 내가 사는 자, 정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갖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입의 말이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린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고 분명하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에 진리가 나타나게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빛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네가 그 선을 행하면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선을 행하지도 않고 있으니 두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다고 그런 입으로 말을 하기보다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입에 말이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선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영적인 길을 가느냐 아니냐 이걸 근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근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구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정말 내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로 무엇을 근심하면서 사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선을 행하라고 하느냐,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찬송을 내가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당을 져요. 그 계시록의 교회에도 니골라 당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잖아요.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일곱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서 집사로 안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당을 지어 자기네끼리 그룹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하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당을 만드느냐, 내 사람을 만들어서 끼리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건데, 성령 충만함은 7절에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얻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는 거겠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가 되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리요 부활하신 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대사장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진리를 행해야죠. 선을 행해야죠. 우리 입의 말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도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그 행위는 도대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잖아요. 그가 왜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이 바울이 고백이 22절로부터 23절에 나와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그 안에 한 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한 법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있고 또한 육체의 겉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내 육체의 겉사람은 이 속사람을 항상 거스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육의 것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망에서 건져낼 자 그게 누구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여기. 그러니까 이 육체를 죽게 하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죽게요? 성령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의 마음, 내 육체의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도무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를 어느 날 그걸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니 그때 찾아오는 게 평강인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때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함을 맛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뭘 경험했을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 안에 담겨진 건 기도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육체 생각은 열심히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잘라버리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아, 내 안에 이 한 법이 있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체 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내 육체는 뭔가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실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의 속사람인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져요? 말씀으로 강건해져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지냐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오는 거예요. 내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그 생명을 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주세요. 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내게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깨달음이 여기서 깨달아지고 여기 안 내려오면 아, 이 마음에 있는 죄성으로 여전히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 이와 같이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죄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행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고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죄가 이렇게 내 안에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죄악 덩어리야 그러고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거. 이 죄성은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그 죄의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이와 같은 죄를 짓게끔 한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를 나는 잘라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사하는 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또 비교의식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또 고집의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너무나 완고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뽑아버리기 어려운 완고함이 다 있어요. 그걸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때 내가 정말 그것을 애통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걸 쫓아내야 걔네가 나가요. 합리화시키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 그런다 걔네가 안 떠나요. 안에 내가 싫어하는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뽑아져 나가길 구하면 그때 나가요. 그렇게 이 선을 행하다 보니 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다 보니 어떤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무슨 낙심이 돼요? 못해. 나는 너무 죄인이야.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져. 도대체 너무 힘이 들어서 낙심이 되어져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을 이기신 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세요. 세상에 있는 영을 이미 이기신 이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 이겨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될지 지금 사단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거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아주 쉽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냥 쳐버리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상처를 더 받아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또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러면 더 상처를 받아요. 말씀 안 되며 또 직분 가진 사람이 그러면 더 상처받아요. 아니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이 더 상처받아요. 왜? 너 믿잖아. 너 성령의 사람이라면.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이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실족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어요. 그 한 영혼을 실족할 때 그 피값을 주님이 너에게 찾겠다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영혼을 가서 전도해와요. 그리고 이걸 선을 행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전도해다 놓고 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거. 이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책감을 갖게 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나 바깥에서 다른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나 결국은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거에도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근심케 하는 거,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게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악한 영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바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너만 예수 믿어? 등등. 그리고 그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이러한 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걸 기대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해요. 넌 좀 달라. 그러면 얼만큼 다르냐? 그걸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사람 천지에 널렸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 뭐가 달라. 그러면 진짜 뭐가 다른가? 정말 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힘들거든. 공고하거든. 다 고통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뭔가 어딘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면 그 사람 앞에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켜주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가 우리의 구원이 될래나? 이러고서는 찾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까 다 분이 났어요. 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뭔가를 할 때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러면 그거 다 원하지 않아요. 죽어야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놔야 된다 그러고 육체에서부터 나오라 그러고 하면 누구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는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내어쫓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또 보시고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걱정할 것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이 시간 동안에 나에게 요구하는 건 아,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 싸우고 가고 또 선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핍박이 오고 이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는 주님 앞에 보일 것은 믿음뿐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 거두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 육체의 어떤 것을 심을 때는 육체 열심과 노력으로 심을 때는 뭔가 이 땅에서 칭찬도 받고 뭔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심판밖에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 편지에 쓴 바울이 쓴 이 편지에 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한 말은 십자가의 복음, 바로 진리를 그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마지막 되면 여기가 그리스도라 저기가 그리스도 하는 것도 많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치 않겠다 그랬어요.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똥처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이 십자가의 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바울을 핍박했어요.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오늘도 율법을 따라가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으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에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는 분별해서 그들과 뭐하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라 그랬어요. 주목하다. 눈이 항상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보면 말로는 예수를 말하고 뭔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더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오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을 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주목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그를가 사귀지 말.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지만 아닌 사람과 말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leave him alone.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내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분별해서 사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을 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6절과 7절을 보시겠어요. 6절과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자로 표현했어요.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유인해서 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아닌 것 같이. 마치 침묵하는 것 같이 마치 교제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나하고 교제하자 하면서 그 여자로 유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림으로 그 여자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더 그 죄가 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가게끔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죄를 짓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항상 배우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요. 항상 배워요. 그런데 끝내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배우니까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많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많이 졸졸졸졸졸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거스리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니까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부지런히 구하세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주님은 너무 잘하세요. 내가 100% 믿는지 90% 믿는지 80% 믿는지 잘 알거든요. 또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고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내가 사는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도록 성령이 오셨고 나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실 것이고,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나한테 핍박을 해도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면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나를 핍박했던 영혼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선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이유, 그것이 곧 내가 사는 이유인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비록 나를 핍박을 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미워하고 원수같이 미워하고 내가 내어 쫓지만 그 영혼은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선을 그에게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있고 육신의 일을 계속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로 대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면서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뭐 누구보다 더 잘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똑같이 베풀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들 안에서 있는 그 원수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거든요. 내 집안 식구가 나한테 원수같이 막 해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얻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핍박을 해도 예수님만의 사랑으로 그를 대한다면, 섬긴다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언젠간 떠나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니까? 주께서 행하시니까. 주께서 행하시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미쁘다 함을 얻게 되어져요. 선을 행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위로의 말이 16절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너희에게 모든 방법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항상 우리 안에 모든 방법으로 평강을 주신대요. 믿으세요?
나 예수님 믿는데 평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때마다 시마다 항상 주님은 모든 방법으로도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만이 아니라 또 그와 함께는 동역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당부하는 거야? 믿어라. 그분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누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가 친필로 문안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증표라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친필로 쓰는 거는 확실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필로 증표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시고 선을 행하는 내가 되어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열심히 자기를 죽이는 사람. 열심히 내 입을 다무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에나 행함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미운 짓을 한없이 해도 그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주. 그러니 나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걸 이길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 내 속사람과 겉사람과 이 싸움을 계속 싸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